요일은 정해져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것 많고 여러분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 준비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화요일 오늘의 코너, 오늘은 폭풍 가창력의 소유자 솔지 이소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라이브 여신 특집 불러드려요. 따뜻한 남쪽 지방엔 벌써 개나리,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봄, 꽃망울이 팡팡 터지는 요즘. 오늘 가요광장에서는 가창력 터지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반가운 목소리의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그룹 EXID의 메인보컬이자 믿고 듣는 가수 보컬 끝판왕 솔지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스코리아부터 싱어게인까지 경연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수 프로 경연러, 이렇게 읽는 게 맞나? 프로 경연러 이소정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두 분 너무 친해 보이셔가지고 네. 두 분 원래 친하세요 이랬는데 네. 그 과정 중에 네, 있다고. 과정 중입니다. 네, 어떤 과정 중에 지금 있으신 건지. 이제 사실 또 예전에 네. 범소 오빠가 김범수 선배님. 네네네. 맞죠. 네. 가요광장 했었었잖아요. 기억을 서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 네. 범소 오빠랑 이제 저랑 이제 좀 친분이 생겼는데 그 후에 소정 씨를 이제 범소 오빠를 통해서 아하. 사석에서 만나고 이렇게 역시 유유상종이라고. 노래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끼리만 있네요. 아이고. 왜 저기 거는 저는 거기 안 끼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하고 있네요. 네. 오늘부터 친해지는 과정 중으로.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경력에서 나오는 바이브는 네. 뺄 수가 없네요. 아니 두 분 가요 정은지의 가요광장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왔을 때 좀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우선 스튜디오가 네네. 굉장히 좀 밝아지지 않았어요? 예, 밝아졌고 밝아졌어요? 네. 프로의 느낌이 색감도 아 그래요? 이건 제가 고른 건 아닌데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네네. 아니, 색감이 좀... KBS가 고른 색깔이지 절대 제 픽이 아닙니다. 네. 스튜디오는 좀 바뀌었죠. 저는 원래 저 앞방에서만 했었다가 그래요?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네, 아하. 되게 뭔가 라디오스럽고 네.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네, 가득 차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죠?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회로 정리가 약간씩 아직 덜 된 느낌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사람 일어나서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갖고 뭔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를 항상 들으면 네. 이 앞타임에 박명수 선배님은 좀 어둡게 하세요. 진행을. 네. 근데 저는 불을 다 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눈이 개안되는 느낌이 조금 네, 있어요. 맞아요. 눈이 확 열리는 느낌이 좀 그런가 있어요. 봐요. 맞아요. 소정 씨는요? 어때요? 아니 굉장히 밝고 네네. 사실 가요광장을 범수 오라버니 하실 때 오고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진짜 오랜만인데 아닌가?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확 맞아요. 밝네요 지금.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DJ 성향 따라서 조명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개인 초이스이긴 하지만 네, 오늘 돌아갈 때쯤에는 더 편하고 기분 좋게 밝은 네.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소정 씨랑 솔지 씨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1부부터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계셨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준호님은 걸그룹 메인보컬 중에서 탑클래스인 분들이 모임. 어머. 좋아한다. 솔지 씨 좋아한다. 아유, 감정을 못 숨겨서. 아 그러니까요. 아 좋네요. 오늘 기분이 그 빨간 색깔 네일이 잘 보여지지 굉장히, 않나. 굉장히 기분 좋고요. 네, 보이는 네. 라디오로 함께하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네. 뽀얗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좋네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약간 하두땡 감성이 좀 있어요. 네, 달걀처럼. 하두땡 감성. 하두땡 감성이 좀 있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네. 이거. 네, 맞아. 이거 약간 턱선 최대한 가려주고. 이거 맞아, 맞아. 이런 느낌. 눈만 보이게 해줘야 돼요. 맞아. 자, 그리고 K8122님은요. 허솔지 보러 왔다, 다다다. 감사합니다. 지금 솔지 씨는 또 지금 만두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만두를 아세요? 아까 문자 올라오는데 있더라고요. 또 너튜브 구독자 이름이 만두래요. 맞습니다. 네, 제 별명이 원래 만두인데 왜요? 만두 같다고. 좀 볼살 이런 데가 만두 같다고. 네.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볼살이 이렇게 입는 게 좀, 귀엽잖아요. 제 얼굴, 예, 네, 좀 그래서.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 너튜브 이제 구독자분들 애칭을 만두로 했거든요. 만두, 네. 만두님들 보고 계시죠? 네. 네, 우리 드리미 분들 보고 있나요?
아, 소정 씨는 없어요. 아, 레블리라고. 레블리. 오, 네. 아, 레블리. 네. 러블리에서 업그레이드된 네,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 너굴님은요. 소정님 나오신다는 소식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려요. 하트 응원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진짜 편한 게 네. 경력자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솔직히 아, 네. 뭐 라디오나 경연 프로그램이나 뭐 솔직히 씨는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저도 뵌 적이 있었고. 어, 네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M사에서. 그렇죠. 네. 뒤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어디 안 비게 저희가 네. 옆에서 기침이라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많이 이렇게 네. 채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봐봐요. 지금부터 오디오 빈 순간 1초도 없었을걸요? 어, 절대 없죠. 좀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손톱을 이렇게 하더라도 빨라빨라 뭐 이런 것도 해주시니까 쉬운 잔 넣어주고 아 괜찮으세요 소정씨? 아 너무 좋아서 갑자기 지금 조증이 올 것 같아요. 네, 텐션이 엄청 막 밝아지는 어, 아, 너무 좋습니다. 자 9035님이요. 와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전부 좋아하는 여자 보컬들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 여기에 잠깐 들어누우세요. 들어누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정은지의 가요광장은 라이브 여신 특집 불러드려요 입니다. 두 분의 꿀보이스로 듣고 싶은 한 소절 라이브가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 무료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모르는 노래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 듣고 싶은 노래 뭐 이런 거 좋으니까 많이 그쵸.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솔지 씨는 작년에 네. 홀로서기를 시작하셨어요. 네, 작년 7월에 네. 솔로 앨범이 처음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성적 되게 좋았잖아요. 어, 감사히도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은 아니 솔지 씨가 네. 이런 칭찬하면 거절 안 해. 어, 그럼 되게 아 이게 싹 받아들여.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칭찬에 네. 그 뭔가 되게 민망해하고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데 네. 받아들여야죠. 칭찬해주면 어우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넙죽 받으면 되는데 맞아요. 어우 오늘 너무 예뻐요 하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신경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쵸, 지나가면 그쵸. 더 뭔가 훈훈해지고 오늘 예뻐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신경 좀 썼어요. 소정 씨는 칭찬 받으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원래는 아닙니다를 했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또 이제 김일정 선배님 라디오에서 네. 칭찬을 하면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약간 요즘 그러려고 하는 편이긴 그쵸. 해요. 진짜요? 네. 네,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아, 약간 민망함. 네.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네. 화장을 별로 안 하셨죠 지금. 예. 거의 안 하신 것 이게 같은데. 이게 더 예쁜 네. 것 같아요. 어, 똑같은데요. 그래요. 너무 예쁩니다. 지금 머리 그 머리 색깔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근데 약간 솔지 씨가 지금 진심이 네. 한 25%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왜요? 제 눈빛을 못 읽으셨어요? 잠 깨고 말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네. 싱글 앨범이랑 네. 솔로 솔로 가수 활동이랑 그 그룹 활동이랑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어때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좀 저는 이제 다른 아이돌 그룹을 볼 때마다 멤버들이 항상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 너무 꽁냥꽁냥 막 우리 지방 행사를 갔을 때 저는 이제 솔로로 갔고 다른 팀들이 이제 신인 아이돌 분들이 계셨는데 아 우리 지금 너무 힘들다 차 타기 힘들다 KTX 타고 안 되냐 본인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좀 매니저님들은 그냥 모르겠고 알아서 갔으면 네. 좋겠어요. 그냥 막 5시간씩 막 차에 있으니까 그냥 좀 자유롭게 네.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시간이나 집에 가는 시간까지 따지면 차로 가는 거랑 비슷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뭔가 그 시절에 저희 멤버들이랑 했던 게 생각이 또 나고. 저는 아직도 그냥 제가 솔로 그냥 저희 팀 활동하면서 개인 활동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네. 솔로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솔로 활동을 열심히 오래 네. 해봤잖아요. 그렇죠, 오래 하셨죠. 네, 저는 병행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그 맛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식대가 좀 줄어든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제가 잘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선택권. 맞아요. 선택권이. 네. 스태프분들이랑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소정 씨는 얼마 전에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에 나와서 최종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셨단 말이죠. 네. 이게 꿋꿋하게 홀로서기 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어때요? 요즘은 어떠세요? 스케줄? 요즘
너무 나 행복한 하루하루예요. 왜냐하면 좀 바빠본 적도 있고 안 바빠본 적도 있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요즘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항상 마음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를 캐스팅한 분이랑 또 이제 오, 맞아요. 네, 그 아는 사이예요. 오, 제가 오. 처음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게 했던 맞아요. 그 실장님이랑 또 이제 소정 씨랑도 인연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으로 막 항상 그쵸, 응원하고 그쵸.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자, 근데 전 오늘 네. 알았어요. 매니저 없이 혼자 스케줄을 하고 계신지 몰랐었거든요. 아, 네, 제가 이틀 전까지는 버스 타고 다니고요. 환승하고 스케줄 가서 녹화하고. 환승 중요해요. 환승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근데 다 알아보지 않아요? 그럼 뭐 사진 찍어주면 되니까. 오, 그치. 네. 그치. 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좋다. 그쵸. 좋은 뭐, 사진이니까. 네. 네. 근데 요즘 또 마스크 쓰고 이제 화장 안 하면 잘 못 알아보셔가지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네. 맞아요. 아니, 뭐, 노래 부르고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두 분 다 마스크 쓴 모습을 봤는데. 네. 두 분 다 그냥 두 분이세요. 그 감춰질 거라는 착각을 버려. 저는 맞아요. 그냥 모를 거라 생각하고 되게 편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알아본다? 근데 알아보는 게 민망할 때도 그냥 저,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인사는 안 하시지만 핸드폰과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그러면 약간 민망해. 차라리 인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 맛있게 그쵸. 드세요. 맞아. 근데 그럴 때 있잖아. 맞아 야 아니야 그치 아 다르잖아. 야, 아니 정은지가 여기 왜 있어? 맞아, 맞아. 이런 말. 그 말까지 나오면 이제 저도 막 그랬거든. 야, 솔지가 여기 왜 있어? 나 맞는데. 나 있는데. 맞아, 나 여기 있는데. 아, 모르냐. 맞아요. 아, 맞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또 두 분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네. 두 분 다 프로 경연로예요. 오, 진짜 그러네요. 많이 네. 경연 프로 많이 나오.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일단 경연 프로에 이제 발을 디뎠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 아 어깨가 또 올라가셨네. 이분 천장 뚫는 줄 알았어 지금. 깜짝 놀랐어. 봤어요. 진짜 파워 숄더 좀 정말 진심으로 이거는 받아들인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아 제 의지로 나갔던 게 아닌 게 많았어서 아 보자 회상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지금. 아 그래 보자 아, 하고 보자 아, 어땠더라. 약간 승이 난 거였구나.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보자.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게, 뭘 봤는데 이게 약간 발을 들이놓는 순간 계속 나가야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번 나가서 뭐 우승을 한다 치면 왕중왕중이 또 있고 계속 나가야 되고 네. 또 그 다음에 어떤 프로가 런칭이 되면 또 맞아. 이렇게 그 강자의 이미지가 있어서 맞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짊어지는 게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맞아요.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힘들게 했는데 어쨌건 그런 프로로 인해서 많이들 알아봐 주시니까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때 네. 그 듀엣 가요제 같이 네. 할 때 같은 회차에 출연한 적 있었는데 그때 네. 기분은 아 이분은 특화되어 있다. 경연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좀 승부욕이 보였나요? 예. 편곡이 막 이거는 전조 두 번 하나요? 막. 그냥 이기려고 작정했어요. 전조 두 번 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죠? 막 전조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전데 네. 편곡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욕심을 갖고 막 얹고 얹는 거예요. 여기서 팩트는 말이죠. 네. 욕심을 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게 자, 가능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네. 자 라이브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까 하는데요. 와 벌써 소정 씨가 또 오늘. 아이고.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저희로서는 네. 그 소정 씨는 평소에 기상 시간이 이 시간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그래요. 네, 지금 그렇죠. 여러분 꿈속에서 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대가. 하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리허설할 때 들었는데 네, 네. 솔지 씨 경연 대회에서 마주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살짝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대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네, 보컬이 저 앞에서 그 옆에서 지금 일방 이렇게 안방 1열 지금 그래요. 찍고 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소정 씨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자, 준비되셨을까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싱어게임 끝나고 제 처음으로 나온 싱글인데요. 함께 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벌써 슬프다. 자, 청해 볼게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난 아직은 힘이 들 것 같아 다시는 믿고 싶지 않아
왜 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뭐 그리도 어려운 건지 말로 남겨질 내게 미안해 날 사랑한다면 절대 안 떠나겠다면 너를 많이 사랑했는데 모든 걸 함께 했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왜 이런 거냐고 잠시 내 소정님 라이브가 너무 달달해서리 달달구리 커피도 안 마셔도 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니 K7966님은 첫마디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허수진님도 소정 씨 저음이 너무 멋지고 소름 돋아요. 아 저음 고음 듣기 전에 저음 보내셨나 봐요. 네. 문구삼님도 목소리 진짜 와. 아 저는 오늘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소정 씨가 앞으로 OST를 나중에 씹어 삼키겠다. 저도 느껴봤어요. 아 그쵸. 저는 이제 백지영 선생님 네. 선배님의 선생님이라고 선배님의 그 느낌이 확 들었어요. 좀 낫죠. 감사합니다. 네. 너 아유 이게 와. 어쨌든 소정 씨는 소정 씨라는 네. 가수의 그게 있지만 너무, 아이덴티티가 너무 있지만 뭔가 아 이게 나중에 OST로서 만난다면 훨씬 더 그 드라마에 엄청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라이브가 여러분 오. 오늘 이게 하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4부에서도 와.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4부에서 솔지씨와 소정씨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가창력 퀸 네, 소정씨와 솔지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함께한 이 라이브가 지금 이 논란이 많아요 이게 그쵸. 왜 라이브를 한다 그래놓고 왜 음원을 틀었느냐 아 근데 어떤 곡인지 설명만 간단하게 좀 듣고 싶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그 무대나 그 곡에 감정을 이렇게 넣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노래로 만드는 그쵸. 게 그럼요, 근데 그럼요.
모두가 다 어떤 종류의 이별을 하잖아요. 어떤 그쵸. 종류도 뭐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쵸, 부모님도 그쵸, 그쵸. 어떤 종류의 이별에 대해 제가 좀 공감해주는 그런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서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아, 숨만 쉬었는데 공감이 됐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뭔가 그 가슴이 몽글몽글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한 1, 2초 동안 박수 못 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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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선이 끝까지 네. 있을까? 이래서 으아! 이렇게 됐었는데 맞아, 와, 너무 좋았어요. 아, 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자, 우리 고막 여친 솔지 소정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오, 지금 K8114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두 분 목소리로 소찬이 티얼스 듣고 싶어요.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요. 8113님이 저희가 지금 아직 네. 한밤중인 거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샤넬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빵빵 터트려주세요 하셨어요. 자, 어떤 분이 빵빵 터트려주실 건지 아, 이거 골라서 하는 건가요? 아, 뭐 이거는 솔지 선배님이 아, 잘하실 아, 것 같습니다. 그렇지. 특화돼 있으시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거 아니죠? 자, 아, 저, 아, 저 티얼스 왜? 아, 투어. 아, 키는 오. 본인 마음이야. 아, 키, 근데, 네, 어, 잔인한 키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냥 터트리기만 하면 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원, 투, 원, 투.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하! 내 사랑을. 하! 길진 않을 거야 슬픔이 그길까지 영원히 소리라 소리라 여기까지 아우 머리가 어지럽네요. 아니 근데 여기 8114님이 분명히 나를 욕하지 마까지 보냈는데 그 뒤에 몇 소절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욕심이 욕심이 역시 아니 이거를 제가 특화되어 있으시다 나를 욕하지는 마 하고 끊기가 너무 안 그쵸? 끊기죠 이게 노래가 안 끊기네요 그렇죠 아 정말 그러니까요 야 네. 지금 한밤중에 이렇게 아 어지러워요 노래방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 언니 어지럽대요 아, 어지러워요 네, 청취자분들 네. 좀 낮은 걸로 부탁드릴게요 자, 또 3830님이요 언니들 사이다 같은 보컬로 낭만고양이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또 저희 세대 때 그 아, 노래방 애창곡이잖아요 애창곡이었죠 그럼요 자, 요 노래는 누가 불러줄까요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어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긴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요. 이긴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아 저 근데 저 그러면 난 웬만하면 안 이기는데. 부탁드릴 거 있어요. 어떤 거죠? 마이크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체리 필터. 네. 망고 이렇게 하라고? 네. 그 느낌 아시죠? 오케이. 네. 갑니다. 자, 갈게요. 자, 이렇게. 자, 원, 투, 원. 나는 낭만고 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예 yeah. 와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손 모양새도 괜찮았네요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 노래방 아, 많이 가는 사람만 알아요 아 너무 아 뭐야 이거 지금 약간 우리 수학여행 온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무슨 아 오늘 일이에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 방송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중이에요 아 그럼요 아, 네. 아, 착한 네. 말만 써야 되는 네, 건 네. 맞아요 아 네네 네 자 네. 네. K8122님이요 솔지 언니 어른아이 불러주세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여기 가사도 이렇게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그러면 네. 제가 딱 여기 두 줄 한번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 투 원 투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yeah, yeah, 자꾸 지겨워 yeah, yeah, yeah. 아, 컴온, 컴온까지 해줘. 컴온, 그지? 네. 이렇게 한번 해줘. 느낌이 아니까. 맞아요. 고모 살짝 불러줘야 돼. 고모. 고모. 고모 살짝 불러주고. 아. 자, 그리고 또, 아, 여기 지금 또 다른 노래가 있는데 말이죠. 요 노래는 아는 곡인가요? 잘. 하루에 내 마사를 말하고. 아, 이건 소정씨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네. 오케이. K8116님이요. 비밀번호 486.
말씀하셨거든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원, 투.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우리 약간 코인 노래방 온 거 아니죠? 지금 약간 그런 텐션이야. 아, 다음 노래 누가 부를 거예요? 다음 노래 지금 본인일걸요. 우선 예약. 자, 지금 우선 예약 해놨어요. 그쪽에 아, 있으면은 네. 알아서 틀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물 좀 잠깐 자시고요. 네, 네, 네. 예, 예. 솔지 씨 말 나온 김에 시켜보려고요. 네네네. 예, 그 라이브 준비되셨을까요? 아, 저 지금 하는 건가요? 해도 돼요? 아, 정신이 없네요. 아, 그러면 저 우선 자리를 옮겨서. 알겠습니다. 아유, 소정 씨도 아, 그렇고 지금 텐션이 막 올라와가지고 저도 아, 상대 텐션을 굉장히 맞추는 편이거든요. 네, 네. 오늘 이 라디오 끝나면 저 한숨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귀가. 네, 솔지 씨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수통 안에 든 거는 물이 맞는 거죠? 지금 텐션으로 봤을 때 물이 아닌 것 같은 텐션이 좀 있어요. 살짝. 네. 진짜 저희끼리 코인 노래방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놀러 온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솔지 씨가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 7월에 발매했던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라는 곡 준비했고요. 아쉽게 오늘 비가 안 오지만 네, 촉촉한 감성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지 씨의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청해 볼게요. 비가 와, 비가 와, 비 냄새 가득한 이런 날. 한동안 늘 이럴 것 같아 축 처진 채 멍하니 비 따라 쏟아져 내리는 너와의 기억들 속에 좋았던 일만 가득 담겼나 봐. 정말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꼭 집어보고 싶어진 것도 아냐, 딱히 네가 그리워진 것도 아냐. 그냥 기분이 좀 그래.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때의 우리가 정말 너무
잠깐만.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약간 좀 무서워질라 그래요. 자아가 몇 개야? 그니까요. 두 분 다 자아가 일단 하나는 아니에요. 정말. 아,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저기 네. 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슬프게 있다가 여기 오서 뭐 여기 경계선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눈이 있어. 아, 그게 네. 있어요. 네, 네. 열고 닫는 게 있어서. 아, 네. 열고 닫는 안 보이는 문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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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딱 열면 딱 공기가 달라요. 같은데. 자, 양가희님이요. 바로 몰입하시네. 역시 세 분 다 멋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도 한 곡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세요. 아, 잠깐 다녀오세요. 네, 열면 달라요. 네. 잠깐 진행 좀 하고 있어봐요. 잠깐 갔다 올게요. 자, 문자 좀 읽어주세요. 현희님이요. 현희님이 와우 감성이 먹먹해지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한계동이님이 네. 웃고 텐션 높았던 솔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갔다 왔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느낌 안 오셨나요? 아, 저는 아직 안 왔어요. 아, 이게 MR이 안 나서. 아, MR이 없어서 그렇구나. MR이 나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어, 나도 분명히 저기서 노래한 적이 있는데 이 두 분처럼 이렇게 확확 변하진 않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강수진님이 진짜 비 오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이 스튜디오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하네요. K8122님이 저 물 국가수 의뢰합니다. 물 드신 거 맞죠? 아 정말 맞습니다. 아, 네, 네. 많이 줄었네요. 네. 약간, 아이 땡땡. 네. 약간 좀 증발한 것 같은데. 네, 많이 줄었어요. 기분 탓이고요. 냄새가 나나요? 살짝 나요. 오래됐거나 다른 거거나. 그렇죠. 그죠. 네, 둘 중 네. 하나 같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말이죠. 아 또 다른 라이브가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다는 스포를 살짝 드리면서 어, 은지님이 하시나봐요. 네? 네? 제가요? 한 분이 안 부르셨는데 아, 제가 그쵸? 안 부르셨지만 네. 제 영혼을 잠깐 갖다 박을게요. 이제 네, 잘 불러주시고요. 아니 다음 준비해주신 노래가 싱어게인에서 선보였던 노래입니다. 그쵸. 그때 제가 이 무대를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오늘 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주신다길래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소정 씨랑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던 약간 다른 거예요. 빨간 양념돼지 같이 나와.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는데. 아 잠깐, 나 잘못 들었나? 아니, 얼마나 예쁜데. 양념돼지처럼 나와서. 아니요, 약간 좀 디바처럼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러 네, 조금. 재즈 가수의 네. 느낌을. 오래된 재즈바에서 일한 그죠? 마담 느낌을 내고 싶어서 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폭탄 맞으면 근데 막 했었거든요. 엄청 수줍어하더니 그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네. 갑자기 아니 근데 소정 씨 목소리가 아, 진짜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도입부부터 저음이 너무 섹시하니까 아, 그쵸. 듣자마자 뭐야? 뭐야 잘하네. 어,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잘하잖아. 약간 나오죠. 내심 좀 못하길 기대했어. 내심 뭔가 아 그렇죠. 근데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 뭐야 잘하네. 뭐야? 자, 그 잘했던 노래. 자, 이소정 씨가 부른 재즈 카페라는 곡인데 요거 요 노래를 한번 청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할까요? 오, 듣는 네네네. 거예요? 아, 자, 와. 다시 좀 영혼을 바꾸고 갈아 꼈나요? 문 열었어. 문 연 거야? 아, 부스 열었어요. 문이 아까 거기 없었던 것 같은데 문이 그새 옮겼네. 알겠어요. 네, 소정 씨가 재즈 카페 준비해 주셨는데 준비되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저렇게 영혼을 뽑아내는구나. 한숨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는 시간 좀 가지시고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의 한 줄 라이브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물 올랐거든요. 제가 이 느낌 네, 그대로. 맞아요. 네. 한 두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소정 씨의 재즈 카페 청해 보도록 할게요. 와! 빨간 립스틱 하얀 담배 향기 테이블 위에 보석 색깔 취한 여자 모두
속아 깊이 숨겨둔 마음을 못 본 채 하며 목소리만 높여서 얘기하네.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재즈 카페 하지만 깊이 숨겨둔 마음을 못 본 채 하며 목소리만 높여서 얘기하네. 길게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재즈 카페 하지만 노래가 흐르면 눈물도 흐르고 다히는 알지 못하는 노래에 담긴 사연이 초록색 구두 위로 떨어지네.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재즈 카페 하지만 합니다. 나올 때 아까 근데 바깥쪽으로 열고 나오셨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 양쪽으로 열고. 아 양문이구나. 양문 두 개. 양쪽 문이구나. 그럴 와,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아 근데 없던 소울도 생기겠어요. 아, 정말로. 자 지금 구정녀님이요. 낮술 한잔 해야 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은 와. 어떤 기분이냐면 사장님 여기 30분 추가요. 이런 느낌이야. 사장님 30분 추가해주세요. 이런 기분이에요. 나지 형님이요. 으앗 역시요. 섹시한 목소리 완전 몰입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소정 씨 이 시간 자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밤에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 마시다가 약간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 왜 겨드랑이 좁히면서 얘기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아 너무 웃겨. 나 이거 진짜 봤으면 좋겠다.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정 씨가 얘기하는 거를 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밤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약간 좀 뭔가. 디테일한 디자이너 선생님 같았어요. 아 근데 밤에 불러도 정말 멋있겠다. 그렇죠. 그런 노래 한잔 하고 걸치고 이제 그쵸, 그런 노래죠. 아, 좋네요. 좋네요. 그러니까요. 자, 두 분한테 지금 두 분의 목소리로 이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하는 요청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솔지님이 녹턴을 부르는 거 이거 5197님이 오늘 저도 봤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또 이게 또 어디서 뽐냈어요? 불명에서. 아, 그래. 불명곡에서. 거봐, 경연에 특화됐다니까. 이은미 선배님 특집에 나가서 이제 너무 좋죠. 영광스럽게 녹턴을 부를 수 있게 됐죠.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불러주세요.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한 소절만 부를게요. 네, 이은미 선배님의 녹턴이죠. 네. 네.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미안해 하지 말아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옆에서 코러스를 넣을까?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 소심하게 살짝. 그 옆에서 미안해 할 때. 맞아요, 맞아요. 혼자 이러고 있었잖아. 패드를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패드를 살짝. 내 말 있는 줄 알았어. 너무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좋네요. 어 그리고 소정님 버전의 겨울한 걸 레리꼬를 듣고 싶다고 야당님이 보내주셨어요. 어 제가 불러본 적이 없는데요. 어, 그래서 그래요? 네. Let it go, let it go, until anymore. Let it go, let it go. 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쩌고 애니몰이 네. 이렇게 고급지게 들린 적이 처음이에요. 저 영어인 줄 알았어요. 아치앙우 애니몰. 아. 끝처리의 중요성 뭔지 아시죠? 끝처리만 잘하면 이제 완성도 되게 높아 보이는. 왜 이걸로 한 2시간 더 합시다. 너무 재밌는데요? 아 디즈맨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아쉽게도 아, 너무 아쉽네요. 안 되지만 아유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아. 최용석님이 진주의 난 괜찮아를 소정 씨 목소리로 또 듣고 싶대요. 이 노래는 괜찮을까요? 난 괜찮아. 네. 네. 원, 투. 난 괜찮아. 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예! 이모 여기 15분만 더요. 저희 더 있으면 안 돼요. 3천 추가해 주세요. 3천. 저 사이다 하나. 3천. 생수. 이모 목 앞에 생수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 아 진짜. 아, 지금 거의 저희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아쉽다. 이 분위기 그대로 잠깐 어머.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3월 16일 화요일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한계동이님이요. 동전 마구마구 보내드릴게요. 계속 쭉쭉 갑시다. 박재영님은 세자매 코인 노래방 고정 코너 했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너무 진짜요. 재밌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네. 하면은 큰일 나요. 고막이 난리가 납니다. 그쵸, 그쵸. 자 일단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어 우선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게 뭔가 방송도 방송이지만 세 분과 이렇게 좀 케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 우리가 메인 보컬들이 또 이렇게 오늘 보게 됐잖아요. 맞아요. 또 이게 약간 통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러게 지금 딱 지금 40초 남았거든요. 아 그럼 제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소정 씨 빨리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자, 세자매 노인 코너방이라고요?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면, 아마 저희가 노래 부르나 손님 오는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양문형 문 개방하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